그리고 삼겹살이나 소고기 구워갖고 진짜 고기에다가 싸먹으면은 고기가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계절에 딱 어울리는 상추 장아찌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추, 쫑상추입니다. 250g 준비했습니다. 양파 작은 것 1개 사용하고요, 홍고추 1개, 그리고 이 고추가 되면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당조 고추라고 합니다. 당조. 근데 경동시장 상인분들은 당뇨 고추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당뇨 걸리신 분들 혈당 조절하는 데에 엄청 좋은 고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조 고추 2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 3개, 그리고 설탕 좀 사용할 거고요. 소주,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 이거는 다시마 간장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담은 건데요, 제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이 다시마 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진간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간장을 사용하시면서 째가는 거 다시마 두 조각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상추 장아찌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양파 한 개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잘자르게 채 썰면 됩니다. 양파가 들어가면은요 상큼하게 맛있거든요. 홍고추는 고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설기로 썰면 됩니다. 당조고추 두 개 사용하겠습니다. 역시 당조고추도 약간 어설기로 약간 굵게 씁니다. 당조고추는요. 청양고추 3개 사용하겠습니다. 청양고추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설기로 약간 굵게 씁니다. 양파, 홍고추, 당조고추, 청양고추 다 썰었습니다. 다시마 간장 종이컵 1컵 사용하겠습니다. 가득 1컵입니다. 색깔 너무 좋네요. 다시마 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진간장 종이컵 1컵 사용하면 됩니다. 식초 종이컵 반컵 사용하겠습니다. 소주 종이컵 반컵 사용합니다. 소주 반컵요. 설탕 종이컵 반컵입니다. 반컵에서 약간만 더 하겠습니다. 약간만. 그래야지 딱 간이 맞거든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 한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이 까나리 액젓이 한 스푼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확 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이랑 다 녹여주면 됩니다. 이거 이제 완전히 녹여야 되거든요. 다 녹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상추를 이렇게 차곡차곡 놓으면서 아까 썰어놓은 당조고추랑 홍고추랑 이렇게 넣고요. 양파 넣고 지금 그냥 물기가 별로 없죠. 간장물이 약간 적은 것 같죠. 한 20분만 지나면은 싹 다 한번 돌려주면은 싹 다 숨이 다 죽거든요. 마지막 청양고추, 홍고추, 양파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움켜쥐고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은 숨이 금방 죽거든요. 이거 빨간 도마는 깨끗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움켜주고 돌려주면 딱 되거든요. 2-30분만
아, 기다리면은 또 숨이 딱 죽거든요. 예, 그때 또 한번 제가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야, 숨이 잘 죽었네요. 예, 이렇게 이제 숨이 싹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간장물도 이렇게 자박자박하고 참 잘 됐네요. 예,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가. 예, 간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이 짭조름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이틀 뒤에 드시면은 딱 좋고요. 바로 만든 다음에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기에다가 싸먹으면은 고기가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